쥐가 엄청 크다고요. 날지 못한 게 아니라 원래 비둘기 잘 안 날죠. 날지 못한다고 119에 신고한 거야? 네. 아니 비둘기가 날지 못한 거? 어, 이거 새 잡는 장갑이구나. 새 잡을까요? 와, 이거 매 사냥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. 이거 또 약간 새모. 땡큐. 스웨이드. 스웨이드. 갈까요? 문 열게요. 예. 여기 있네. 어디요? 대빈 잡아. 어디 어디? 어, 이 안에 있는. 아, 이거 잡아. 잡는 거 아니에요? 와, 이거 잡아. 어, 오케이. 이게 알 난 거 아니지? 알. 이게 왜 뭔데? 여기 어디 있어? 저희가 가게 앞에 있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 있길래 담배 피고 있다가 앞에 봤거든요. 그래서 신고한 거예요. 뭐 건드리지 못했어요. 제가 무서워가지고. 제가 무서워가지고. 아, 걷다. 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얘 동물병원 같은 데 갖다 줘야 되나? 이제 동물부 그 저쪽으로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아. 방사를 하든지. 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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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굳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저도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저도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비둘기 때문에 119로 전화하는 건 아니에요.